네, 이데일리 TV입니다. 솔리드, IHQ, SK, K카,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올렸고요. 한국경제TV는 RFHIC, 모트렉스, CJ제일제당, 골프존, LG이노텍, 일진머트리얼즈, SKC까지 선정을 했네요. 자, 매일경제TV로 갑니다. K카, 모트렉스, 유니셈, HFR, 그리고 LG이노텍, 인성정보, CJ제일제당 올렸고요. MTN의 서진시스템, 인포뱅크, 신한지주, 시젠, K카, 휴마시스, 위메이드, PI 첨단 소재까지 선정을 했습니다. 네, 종목 분석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부터 볼까요? 네, 일진 머티리얼즈입니다. 아무래도 좀 시장이 좀 어렵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산업적으로 어떤 게 좀 성장할 것이냐라고 좀 보면은 뭐 예. 단연코 2차 전지 쪽이나 이제 전기차 시장은 확대가 될 수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동박 관련된 부분들이 좀 많이 부각이 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이제 대장 역할을 하고 있죠. 일진 머티리얼즈. 그래서 뭐 실적적인 부분들도 그렇고 2차 전지용 이제 동박에 대한 이런 기대감은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데 아무래도 공급에 대한 이런 타이트에 대한 얘기는 계속적으로 좀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흐름들이 사실 이제 뭐 내년까지는 충분히 이어지고 길게는 25년까지도 이런 경쟁력이 좀 나타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좀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장이 좀 확대가 늘어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업계에서는 증설을 계속적으로 좀 진행을 하고 있죠. 지금 수요가 굉장히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증설이 나타난다라는 것 자체가 이제 시장의 확대를 예상을 해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증설을 바탕으로 앞으로의 뭐 매출액이라도 영업이 그 이제 매출에 대한 규모 자체를 좀 키울 수 있는 기대감이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관련된 기대감들 계속적으로 좀 확대가 될 수 있겠다라고 보실 필요가 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아무래도 자회사에 대한 실적 부분 좀 체크해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일진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 뭐 특히나 건설 부분이 조금은 부진한 부분들이 있는데 뭐 건설 쪽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정책에 대한 그런 기대감들이라든지 앞으로 이제 좀 기대가 될 수 있는 섹터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뭐 다만 이제 헝다 라든지 뭐 관련된 이벤트들이 있어서 약간은 좀 지지부진하지만 그래도 중장기적으로는 충분히 좀 성장 매력도가 있다 보니까 관련된 흐름들은 좀 체크를 해보실 필요성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뭐 아무래도 동박에 대한 기대감이 워낙 좀 크다 보니까 아무래도 주가도 이에 반영을 해서 이렇게 어려운 장에서도 계속적으로 좀 상향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 1차 상승 후에 약간의 조정 이후에 다시 한번 거래량을 동반으로 해서 급등이 나와주고 이제 상승 흐름들이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2차 상승으로 좀 본다라고 했을 때는 이러한 흐름들이 보다도 유지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관점에서 좀 지켜보실 필요성은 좀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한번 눌림목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9월부터 지금 꾸준히 상승하면서 레벨업을 하고 있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기도 한데 오늘도 또 52주 신고가를 기록을 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윗골이 좀 달리긴 했습니다만 2.77%대 강세 나타내고 있고요. 13만 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 오르곤 있는데 그래도 추가적으로 매수를 해도 괜찮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네, 뭐 지금 올라가는 달리는 말에 올라타는 그런 구조인데 예. 만약에 해당 종목을 지금 시점에서 접근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그 이전의 고점 부분인 11만 8천 원이 이탈이 됐을 때는 단기적으로 좀 정리한다라는 관점으로 접근을 하신다면은 충분히 트레이딩적인 관점으로는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사실 이 종목들 그러니까 뭐 SKC도 그렇고 일진 머티리얼즈도 예. 그렇고 이제 동박 관련된 부분들은 앞으로의 산업 성장이 워낙 기대가 되고 있다 보니까 눌림 현상이 나올 때 오히려 좀 담아보는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2차 전지 특히나 이제 뭐 4대 소재 관련된 종목군들이 사실 이제 작년부터 시세가 분출이 될 때 작년 이제 겨울부터 이런 식으로 좀 시세가 분출이 됐는데 그때도 사실 이런 고가 흐름들이 계속 좀 유지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충분히 지금 시점에서는 높지만 시간이 지나고 났을 때는 이 가격대가 또 흘러가는 또 중간 부분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 좀 일정한 이런 손절 라인들만 리스크 관리만 확실하게 하신다고 한다면은 충분히 접근이 가능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단기적으로 온다면 전고점을 좀 살펴보시고 중장기적으로 산업 성장성에 돋보이는 종목이기도 하니까 꾸준히 담아보시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다라는 의견이십니다. 일진 머티리얼즈였고요. 두 번째 종목은 어떤 걸까요? 네, 휴마시스입니다. 사실 이제 진단키트 종목군들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시세가 분출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일단은 확진자 수가 굉장히 좀 많이 늘어나고 예. 있습니다. 물론 확진자가 늘어난다라는 것 자체가 뭐 키트가 무조건 잘 된다라고 되는 부분은 아니지만 지금 확진자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는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PCR로 좀 많이 하고 있는데 예. PCR의 캐파 자체가 좀 한정적입니다. 그래서 이 검사할 수 있는 수 자체가 좀 제한적이기 때문에 아무리 뭐 백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게 되더라도 결국에는 위드 코로나가 진행이 되면서 확진자는 늘어나고 있는 구조고 그렇게
됐을 때는 자가 검진을 많이 하게 된다라는 관점으로 보게 됐을 때는 앞으로 수요도는 계속적으로 좀 늘어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PCR도 유료화로 또 변경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관련된 이벤트가 또 부각이 됐을 때 좀 부각이 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무엇보다 이제 휴마시스 같은 경우는 셀테리온과 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쪽에 굉장히 큰 캐파에 대한 계약이 사실 작년부터 얘기가 있는데 총규모가 7천억 대가 넘습니다. 그중에서 이번에 이제 1,200억 원대가 한번 좀 발표가 나왔고요. 추가적인 그런 기대감이 있겠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뭐 실적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이미 단기간에 이제 수주 공시로 해서 그 부분들이 좀 진행이 됐기 때문에 뭐 실적적인 부분에서는 워낙 좀 뛰어난 부분은 있고, 다만 진단키트 같은 경우가 워낙 수급적인 부분에서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 많이 접근이 된다라는 것과 그다음에 이제 수급적인 부분에서 시장의 주도주에서 한번 좀 멀어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 약간의 좀 꼬임 현상이 있기는 있지만 그래도 이런 확진자가 늘어나는 구조로 본다라고 했을 때 뭐 음악병동이나 이런 쪽도 사실 최근에는 이제 우상향을 하기 시작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충분히 좀 기대를 한번 정도는 또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진단키트 쪽으로 보시면은 전부 다 코로나19 쪽으로만 좀 생각을 하시는데 체외진단 관련된 이런 키트들이 정말 다양하게 있습니다. 뭐 알러지부터 시작해서 다양하게 있는데 그 체외진단 시장 자체가 계속적으로 좀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런 뭐 암이라든지 기타 질병에도 진단키트를 활용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시장 자체가 성장을 하게 된다라는 부분들도 좀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워낙 기업들이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래서 뭐 추가적인 M&A라든지 신사업들을 진출을 하면서 추가적인 모멘텀들이 언제든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뭐 각 회사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은 투자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이 진단키트 관련해서는 이제 좀 소외되지 않을까 이런 전망들이 계속해 좀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었잖아요. 백신 나오고 치료제 나오고 이러면서요. 근데 휴마시스 같은 경우는 일단 3분기 실적도 나쁘지 않게 나왔고 오늘장에서 지금 6에서 7%대 강한 상승력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존 파이프라인 플러스 그리고 진단키트 계속해서 수요가 있을 것이다. 이런 긍정적인 의견을 또 주셨네요. 휴마시스 16,85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마지막 종목 분석해 보겠습니다. 네, LG이노텍입니다. 이 종목도 사실 이제 오르기 시작을 했을 때부터 좀 소개를 좀 했었던 종목인데 뭐 여전히 좀 비슷한 관점이죠. 예, 뭐 아무래도 이 메타버스 관련된 기대감들 계속적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고 뭐 스마트폰 관련된 부분에서 워낙 좀 잘 진행이 되고 있다 보니까 결국엔 이제 카메라 모듈 쪽에 대한 이런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고사양으로 계속적으로 늘어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카메라에 대한 이런 수요도가 높아지는 부분들이 있고 또 이제 애플향 매출이 상당히 높은데 뭐 경쟁사에 약간 차질이 있어서 애플향 관련된 이제 점유율 확대라는 부분들과 그리고 앞으로의 이런 추가적인 모델에 대한 납품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기대감들 뭐 계속적으로 가져가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지금 이벤트가 상당히 많은 상황이죠. 그래서 관련된 부분들에서 아무래도 계속적으로 좀 기대가 된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최선호주로 좀 선정이 되는 부분들 그리고 워낙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은 좀 긍정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런 긍정적인 이벤트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이 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는 추가적인 상승력이 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또 이제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이 22만 5천 원 라인이 어떻게 보면 약간 통곡의 라인이었습니다. 정말 오랜 기간 동안 거의 1년 내내 이 부분을 뚫기 위해서 상당 부분 노력을 했는데 이번에 이 부분을 좀 뚫어주는 부분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일정한 좀 강한 이제 조정이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이런 상승 흐름이 좀 유지가 될 가능성이 좀 높겠다. 다만 11선까지 좀 무너지게 됐을 땐 단기적으로 또 차익 실현 매물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해당 라인을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신규 매수로 하신다면은 오늘장에서 뭐 바로 하신다라고 한다라면은 11선을 기준으로 좀 정리를 하신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 눌림목 매수를 좀 해보고 싶다라고 해보시는 분들은 11선이 이탈이 되고 21선 사이에서 한번 이제 주가가 횡보하면서 다시 자리를 잡아 나가게 됐을 때 그때 한번 눌림목 매수 쪽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시면 괜찮겠다라고 좀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LG 이노텍도 역시나 긍정적인 의견을 주셨습니다. 사실 한 11월 10일부터였나요? 거의 8거래일 연속 상승력을 가져갔던 그런 종목이기도 한데 또 지금 긍정적인 리포트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신한금융투자에서는 목표 주가를요 기존 대비 한 10만 원 정도를 또 더 올리면서 40만 2천 원까지도 올려놓은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주가 29만 500원이네요. 체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LG 이노텍까지 세 가지 종목 분석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